바다환경, 조석현상과 해양식물, 특히 서해 이쪽의 굴집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상 레저 스포츠 중에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은 입문하는 사람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다 환경입니다. 바다 환경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일단은 조석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그 다음에 파도. 바람의 방향. 지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 바다 환경을 알아야 일단 위험한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피하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고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더 키우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환경 이해는 입문자, 처음 바다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다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잘알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다에서 아마도 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100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런 100에 대한 인원이 뭐한 3, 4천만 명 정도는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다 환경을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잘 아는 사람들은 글쎄요, 10%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 미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해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가 좀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양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다 환경을 모르고 해양 활동을 하다가 위험에 처하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 환경을 더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 나는 바다 환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일단은 활동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바다 환경을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아니면 뭐 지구과학이나 여러 가지 뭐 한국의 어떤 자연 생태계,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는 있겠죠. 학교에서. 그런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석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등.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부분 바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인적 구성이 아까도 10% 미만이 바다 환경을 알 거라고 했는데 인적 구성이 대부분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인구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한국에 한 7, 80% 된다 그러면은 역시 바다로 오는 사람 역시 7, 80%인 인구가 오는 거고 또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바다에서 주업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는 바다에서 살고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바다 환경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와서
그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바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바다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수영도 그렇고 하다못해 해수욕장에 와서 튜브를 탄다거나 할 때도 사실은 똑같이 수상 활동을 하는 거고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다에 왔다. 뭐 하다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바다 환경을 이해를 해야 위험으로부터 또는 부상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 부상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바다 환경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마이너스 사리, 마이너스 30 사리 때의 썰물 조석 현상 중에 만조와 간조가 있는데 간조 때 찍은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7m, 7m 정도 저 바위 있는 데가 6m 물에 거의 잠길 정도가 만조고 그다음에 지금이 한 마이너스 한 3, 3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굴집이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굴집이 아주 아주 날카롭습니다. 일단 해양 생물 중에서 서해, 남해, 뭐 동해나 남해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서해가 특히 조수간만이 차가 심하고 태안반도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이 심하고 그다음에 갯바위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도 해수욕장 좌우로 보면은 바위지대가 있는데 이 바위지대 저조대 물이 찬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굴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집이 왜 위험하냐? 이 부분을 좀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바위만 있는 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파도에 쓸려서 바위에 부딪힌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어디가 타박상을 입거나,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자, 바위가, 만 있는 게 아니라 굴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굴집은 뾰족한 칼날이 그냥 박혀 있는 아니면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굴집이 있는 장소에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서 파도에 밀리거나 바람에 밀리거나 조류에 밀려서 들어갔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패들보드를 타다가 그 낮은 수면에 굴집 있는 곳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깨끗해서 굴집이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이 탁해서 바닥에 안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은 바다 환경 그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바위지대에 대한 지식 이해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처음 가는 곳에서 막 자유롭게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뭐 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핑을 하는데 바위지대 근처까지 가서 파도가 좋다고 가서 서핑을 한다거나 이럴 때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굴집이 많은데 한여름에 물놀이를 왔다가 갯바위 쪽으로 걸어가 보고 싶어서 슬리퍼나 맨손으로 걸어간다거나 낚시를 할 때도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걸어간다거나 장갑이나 이런 걸 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미끄러진다거나 이랬을 때 특히 낚시 같은 경우는 물이 빠졌을 때 대부분 낚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는 게 바로 굴집입니다. 자, 굴집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보면은 요쪽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보면은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굴집 자체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굴집의 끝부분은 아주 아주 날카롭고 또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맨발 또는 뭐뭘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이 굴집에 발바닥이 닿았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찔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굴집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면서. 그런 위험도 있고. 여기 보면 한두 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뾰족한 그런 굴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굴집이 있는 데를 갖다가, 위험하지 않게,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굴집이 있는 해안선 투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쿠아 슈즈 또는 아쿠아 슈즈 좀 얇은 거 말고, 그 다음에 웨트슈즈, 그 다음에 장갑. 가능하면, 긴팔 셔츠를 입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맨살이 아닌 게 좋습니다. 반바지 같은 경우도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해를 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긴팔 같은 래쉬가드나 이런 걸 입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래서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된다. 신발이나 장갑 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해안선 가까이 투어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본인의 수준에 맞게 투어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패들보드를 탄다 그러면은 내가 패들보드를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능한 해안선에서는 해안선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앉아서 타는 방법 1차. 그 다음에 바닷물이 잔잔할 때 타는 방법. 넘어질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훈련을 해서 확실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탄다거나 아니면은 넘어지는 요령도 물속으로 바로 빠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드 위에서 이럴 때는 바닥이 바위일 때는 보드 위로 넘어지는 게더 유리합니다. 물이 깊고 이럴 때는 보드 위로 넘어지는 것보다는 물속으로 넘어지는 게더 유리하지만 밑에가 수심이 낮고 바위거나 또 밑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좀 무릎이 아프더라도 일단 넘어질 때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보드 위에 넘어지고 납작 넘어지는 그런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런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 환경을 배울 수 있는, 알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에 와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뭘 배워서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냥 하는 것 속에서는 어떤 때는 뭐
평화롭게도 할수 있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활동,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바다 환경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은 바다 환경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유리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맨발이나 살에 닿았을 때에는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굴집에 대한 경계심, 그 다음에 주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석회질 굴집입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굴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서해 간조대 바위 해상 활동을 할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환경입니다.